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저희는 오늘 챕터 1에서 1.1 소챕터인 Information is Bits Plus Context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저희의 목적은 네이티브가 직접 쓰고 다듬은 원서를 바탕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여행을 떠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잘한다던가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잘 푸는 이렇게 한쪽 방면에 이제 치우친 아주 훌륭한 학생들도 사실 많지만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레벨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에러가 났을 때, 아, 요 에러는 컴퓨터 시스템즈에서 컴파일러 단에서 난 거구나, 링킹 단에서 난 거구나, 요런 좀더 구체적인 에러의 종류를 인지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특히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랑 어떻게 코퍼레이션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코드가 돌아가는지 이런 깊은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원서를 바탕으로 좋은 영어 문장과 패턴을 접해보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이고 그 컨텍스트의 내용은 컴퓨터 시스템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영어 공부를 할겸 컴퓨터 시스템즈에 관련된 원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문장이나 패러그랩을 당연히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각 패러그랩에서 중요한 문장, 그리고 꼭 컴퓨터 시스템즈에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컨텍스트, 그리고 그거를 잘 표현한 네이티브 라이팅 문장, 패러그랩,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즈는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consist of data,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은 너무나 쉽지만 사실 어딘가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누군가 면접이든 아니면 인턴, 이런 식으로 코퍼레이션을 할 때든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아주 짧지만 아주 명확한 하드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그런 구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결국에 윗단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하드웨어에는 저희가 나중에 그림에서 살펴보겠지만 단순히 뭐 디스크 그다음에 키보드, 모니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에는 말 그대로 운영체제를 커널과 커널이 아닌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을 때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 레벨 쪽의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구현 방법이라던가 또 구성 요소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조금 변화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바이블 컨셉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요 챕터와 요 원서를 통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매그큰 챕터를 통해서 각각의 하드웨어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동작하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하고 어떻게 협역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챕터별로 있는데,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운영체제라든가 컴파일러라든가 어떤 그런, 구체적인 각각의 과목을 어떤 컴퓨터 사이언스나 석사, 박사까지 하면서까지 깊게 아는 교과목이 아니고 저희는 컴퓨터 구조 및 시스템 및 시스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1장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에 2, 3, 4, 5 챕터는 넘어가서 바로 거의 6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러프하게 나머지 1, 2, 3, 4, 5 챕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책을 공부하는 목적은 저희가 컴퓨터 구조 및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This book is written for programmer예요. Programmer. 근데 어떤 프로그래머냐? Who wants to get better at their craft by understanding how these components work and how they affect the correctness and performance of their program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프로그래머를 위한 책이다.
요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구조 및 시스템이라고 하는 원서도 굉장히 다양한데 그 책을 보는 어떻게 보면 오디언스, 그죠? 고객, 커스터머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프리팅, 뭐 R파이썬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든 아니면은 컴파일러 기반의 뭐 C든 기타 유사한 혹은 하이브리드에 있는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든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프로그래밍을 그래도 잘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아우러서 프로그래밍을 잘 짜는 이런 프로그래머 각도에서 시각에서 보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This book is for written for programmer.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챕터에서 크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듯이 exciting journey, exciting tour, exciting traveling을 하는 그런 여정을 길게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용어로 이제 power programmer, 그죠? 그래서 저희가 목적 중에 하나는 파워 프로그래머가 돼보자. 이런 개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하이 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 C, 그 다음에 C++, 자바, 기타 등등 다양한 하이 레벨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짤 텐데 사실은 저희는 하이 레벨에서 짜고 있지만 그게 결국에는 시스템 레벨, 그 다음에 하드웨어까지 영향을 준다. 요거를 깊게 배워보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practical skills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ractical skills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 저희가 그 요즘에 이제 비전공자들조차도 쉽게 배우는 인터프리팅 언어 R 파이썬. 물론 저는 말을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R이나 파이썬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메모리를 구체적으로 건드리는 C 언어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영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가지면 그래도 비전공자도 전공자뿐만 아니라 도전해 볼수 있는 랭귀지가 인터프리팅 언어가 많이 나왔는데 저희의 목적은 그런 인터프리팅 언어는 물론이고 좀더 깊게 코드를 한 번에 수행해 주는 컴파일링 이션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C 언어를 리눅스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practical skills는 뭐냐면 how to avoid strange numerical error.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더 낯선 뭐 숫자에 관련된 에러, 메모리에 관련된 에러, 뭔가 그 엑스큐션을 하면서 링킹 단에서의 에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practical skills를 키우는 게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numerical error라던가 메모리의 integer, float 이런 다양한 숫자 데이터 타입이 메모리에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저장되는지 이런 파트는 챕터 제가 아직 다루지는 않을 거라고 했던 챕터에 있어요. 이 챕터에서 5챕터 사이에 있는데요. 그 부분은 참고이기 때문에 혹은 제가 기본적인 컴퓨터 구조 및 시스템 요 강의를 끝내고 이제 어드밴스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practical skills에는 뭐가 있냐면 how to optimize your C code. 그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프로그램은 누구나 짜고 결과는 나오지만 저희가 짠 코드가 정말로 메모리 입장에서 혹은 수행 시간 입장에서 정말 최적화된 코드냐. 요거는 사실 약간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스킬을 키울 수 있는 요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다 보면은 사실 저희의 코드, 인스트럭션 단위의 요 코드가 CPU에서 어떻게 어떤 단위로 읽혀들여서 어떻게 인터프리팅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요즘의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하드웨어적인 개념을 조금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역시 2챕터에서 5챕터 사이에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드밴스 과목에서 듣거나 일단 참고로 원서를 또,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알수 있는 거는 How the compiler implements procedure calls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How to use this knowledge to avoid security holes라고 되어 있어요. From buffer overflow vulnerabilities, that frag network and
인터넷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이거는 시큐리티 이슈이기 때문에 약간 보안 쪽으로 깊게 이제 공부를 하시려는 분도 역시 이런 시스템 구조, 컴퓨터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How to recognize and avoid the nasty error. 그죠? During linking of the execution 이런 것들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링킹 파트를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구조 다시 한번 본다고 했을 때 7챕터에서 이제 링킹 파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서 설명드린 마지막 에러를 조금 더볼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더 코드를 옵티마이제이션 할때 내용이 이런 4, 5챕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메리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2챕터. 그리고 약간 3챕터에 걸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프로그램을 짜고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려면 2, 3, 4, 5 챕터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번 컴퓨터 구조 및 시스템 강좌에서는 1챕터를 러프하게 살펴보고 6챕터로 가서 메모리부터 살펴본다. 이렇게 제가 지난 영상과 지금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저 저희가 소챕터 1.1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여정의 목표 그리고 큰 그림으로 저희가 뭘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거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요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How to write your own Unix shell. 그죠? 그래서 저희가 운영체제를 주로 이제 윈도우를 주로 사용해 보셨을 텐데, 사실 어느 정도, 고차원적인, 어떻게 보면 좀더 에러 없이 더 효율이 높은 다양한 알고리즘, 뭐, 그게 머신러닝이든, 인공지능이든, 딥러닝이든, 어떤 알고리즘이든, 아니면 일반 저희가 제너럴하게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든, 어떤 그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에디터를 깔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리눅스 자체에서 하는 게 훨씬 에러도 쉽게 고칠 수가 있고 에러도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 그런 컨셉들 자체가 다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대부분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리눅스, 유닉스, 이런 쉘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접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뭐 다이나믹 스토리지 얼로케이션 패키지라던가 혹은 저희만의 뭐웹 서버 이런 것들의 컨셉도 약간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어떤 그 병렬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테크닉에 대해서도 소개는 적어도 꼭 해드리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좀더그 코드의 최적화, 그 다음에 익스큐션의 최적화를 이제 좀 높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 전공자라던가 비전공자들은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를 쉽게 다루고 가시화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인터프리팅 언어인 파이썬이나 R에 이제 많이 노출이 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통적으로 컴퓨터 사이언스라던가 소프트웨어라던가 일렉트로닉 디파트먼트에서 거의 바이브라게 다루는 언어는 C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강좌를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저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C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리눅스 상에서 좀 배우는 개념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주 쉽지만 헬로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컴파일이 돼서 링킹이 돼서 메모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프로세서, CPU에서 요거를 일컫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모니터에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큰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By tracing the lifetime of the hello program. 굉장히 좋은 영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문장은 학생분들도 많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듣고 자기가 말하는 거 듣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We begin our study of systems by tracing the lifetime of the hello program.
From the time it is created by a programmer until it runs on a system, prints its simple message and terminates.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으로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그 프로그램의 라이프타임, 라이프 사이클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살펴보면서 일단 맛을 보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챕터에서는 키 컨셉, 그 다음에 용어, 그 다음에 컴포넌트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챕터에서 각각의 개념이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1.1에 헬로 프로그램이 있게 되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간단히 소개만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리눅스를 켜서 리눅스 상에서 저희가 정말로 VI 에디터 당연히 활용하면서 C언어 타이핑 간단히 해보고 실행해 보면서 깊게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언어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확장자는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의 시작을 이제 알리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printf라고 하는 출력 함수를 이용해서 쌍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 혹은 문자열을 있는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해볼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 챕터 Information is Bits Protect Context를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리눅스 상에서 실제로 이 Hello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면서 깊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본 영상에서는 제가 간단한 원서 한 페이지를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페이지 안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중요한 문구는 제가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 형광펜으로 체크된 문장이라도 오늘 한번 여러 번 봐주시고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짜투리 시간에 여러 번 보신다면 영어 패턴뿐만 아니라 컨텍스트는 컴퓨터 시스템 주면서 네이티브가 쓴 훌륭한 영어 라이팅 문장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을 듣기 전까지 개인적으로 리눅스 우분투를 뭐 윈도우즈 상에서 가상머신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리눅스 서버에 접속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든 다양한 방법으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 세 번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